올여름 장마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런데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장마 기간 내내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도 실시간 강우량이 0으로 표시되거나 자료 업데이트도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이름뿐인 재해 홈페이지였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지역 각종 재난재해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7년 마련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입니다. 물폭탄이 떨어져 각종 수해가 잇따른 어제 오전까지 23개 시군 강우량이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우량이 잘못 표시된 건 강우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내부 방제 시스템과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보안상 문제로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장마 내내 오류가 발생한 채로 방치됐습니다. 내부 그 기상정보 시스템하고 외부망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재해 났을 적에 상당히 그거는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린 게 상당히 아쉽고. 경상북도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실시간 강우 정보를 시군별 강우 정보로 받고 시군 강우량 홈페이지로 연결했습니다.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급한 대로 대책을 마련한 건데 지도와 네이버 영상까지 활용해 지역별 강우 정보를 보여주는 대구시와 대조적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4일까지 실시간 강우량 정보를 다시 제공하고 폭염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 정보를 홈페이지에 담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난자료실에는 관련 자료가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고 지진 대피시설도 안동 일부 지역만 나오는 등 관리가 부실하기만 합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경상북도는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대피 요령을 홍보하는 등 요란스러웠지만 정작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가장 부실하고 취약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